어째 불교 최초 도래지 영광이다. 형님 못 와요. 아니 이러고 있다 싹 하면 싹 이리, 형님 목소리가 들어가야지. 목소리가 읽어보라고?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 영광. 영광 법성포는 성인이 불법을 전리한 포구라는 뜻을 간직하고 있다. 호대인도 간다라지만 현 파키스탄 북부 출신의 마라랑카 존자가 중국 동진에서 백제 불교를 전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처음 들어온 것이다. 불교 문화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삼국사기, 삼국유사, 해동 고성전 등에 기록이 되어 있다. 배 타고 오다 바람이 휩쓸린 거 아니고? 흉만 그때 우리나라가 있는지 알았을까? 알았지, 알게 모르지. 모를 수도 있지. 우리나라에 알 수가 있겠지. 우리가 여기 삼국유사 책을 한번 보고 있네, 그래도. 삼국유사에는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겠지. 그 기록면에 대해서는. 필사 보니까? 그렇지. 백제 봉기라고 쓰였는데, 그때 이게 백제 봉기라는, 하게 한문이, 본문이, 그전에 백제 봉기라고 썼잖아요. 그쪽에. 그 다음에, 해동 고승전에는, 그때 당시 때 지금 마라나타가 여기 들어왔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나주는 그때 당시 저 왕건이 그때 시기가 아닌가? 아니죠. 견훤인가? 그 아니죠. 시기가 아니야? 그 한참 후지. 후의 일인가? 여기가 이제 침유왕 때 이제 들어왔다고 봐야죠. 이제 침유왕이면 역사가. 아따 여기가 나오네요. 자, 눌러봐. 예부터 물과 결치족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용광군 해안의 법성포는 1600여 년전 마라나타 존자가 처음 당부한 땅이다. 당나라를 떠난 마라나타 존자가 중국의 동진을 거쳐 10년 만에 도달한 법성포는 성인이 법을 전제한 포구라는 뜻의 지명에서 알수 있듯 백제 불교의 시작점으로서 그 가치가 높은 것이다. 그다음에 도래지.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는 부처님의 전생 인연담과 일대기를 23면의 조각으로 장식한 고용노와 아미타불, 관음세지보사, 마라나타 존자를 모신 사면불사, 산자락 아래에서 조각미를 자랑하는 탑원 등이 간다라 건축양식의 멋과 함께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로서의 의미를 나타낸다. 저 답은 문주사에도 있는 것 같은데 둥그렇게 되어 있는 답? 384년 백제 침루왕 때 불갑산 기슭에 세워진 불갑산은 마라나타 존재가 지은 백제 최초의 사찰이라 하여 부처불, 으뜸갑자를 썼다. 민중의 불교를 전파하며 한때 500한 규모까지 이르렀던 불갑산은 현재까지도 부처의 넉넉한 자비가 넘쳐나는 도량으로 오랜 역사와 문화가 가득한 것이다. 천작사지. 영광의 불덕산 아래에 위치한 천작사지는 백제인들이 법성포에서 영광읍까지 백길로 왕래할 때 물길 끝부분에 위치했던 예철터이다. 하늘에서 지었다는 뜻의 천작산은 백제의 불교가 바닷길로 전래된 것에 유래해 그 길목에 참가한 사찰로서 현재는 석방단과 3층 석탑만이 남아 오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천작 사진디 민속 유물관도 있고 이규영 가옥도 있고 볼 데가 많네.
백쟁이 공어도 있고 이격 백제국어 이 부갑사에는 저기잖아 저기 가운데 있는 거 그게 다 다른 자라고 어떻게 돼? 아 저게 저게 뭐 뭐요? 아 대웅전 용마루 보주가 이제 임금만 이제 해야 되는데 딱 여기 불갑사밖에 없다네 이 불이 이 보주가 그리고 이제 또 틀리는 것이 그 불갑사에 가보면은 문짝이잖아 문이 문짝 특별히 이 세 개가 더 특이한 거 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다른 대웅전보다 여기 대웅전이 더 제거. 고구려 불교 같은 경우는 고구려 불교 훨씬 빨리가 이렇게 이제 고구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라로 이렇게 전파를 한 거 아니에요. 신라는 엄청 늦구만. 그렇죠. 200년. 그러죠 이제. 150년, 200년 사이에 들어가 됐구만. 그게 맞죠? 어? 고구려에서 신라로 전파한 거지. 불교고 차례가 예. 순서적으로 보니까 고구려가 372년이고 백제가 384년이고 신라가 520년 신라는 굉장히 늦게 들어왔네. 네. 한 150년 200년 사이. 하여튼 중국어 교류가 시작되면서 많이 중국에서 많이 죠. 다 중국이지 뭐.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지금도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속국이라고 그러는데 속국은 아닌 것 같고 어때요? 속국이지 우리나라보다 몽골족성이라고 했잖아 고구려족성이라고